다니엘 후아유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인 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셨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우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 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6편 말씀을 정독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발에 저의 발을 묶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